반갑습니다. 빡비용입니다. 사고 관련 영상 지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보시면은 원형 회전교차로입니다. 로타리라고 부르죠. 도로 진입전에 보면은 여기 도로 바닥에 진하게 뭔가 흘려서 뭐가 지금 묻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자동차에서 흐른 엔진 오일 같아 보이지는 않고 디젤 연료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디젤 연료 같은 경우에도 아스팔트에 뿌려주면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평상시에 운행하시다가 이게 아스팔트 색깔이 생각보다 뭔가 물기나 흘렀는 것처럼 진하게 라인이 끄어져 있다 보인다 싶으면은 무조건 피하고 보세요. 이게 물이면 다행인데 넘어지진 않겠지만 오일이라든지 기름, 뭐 연료 같은 거면은 밟으면 무조건 넘어집니다.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죠? 흔히 우리가 일상 주행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죠. 합류하는 거. 분명히 나는 내 신호에 맞춰서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저 앞쪽에서 불법 유턴 아니면 골목길에서 합류해서 들어오는 차. 설마 저 차가 바로 들어오겠나? 날 봤겠지? 설마 들어오겠나? 설마 들어오겠나 하는데 설마 들어옵니다. 항상 나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 이러죠. 방어운전이 별게 아닙니다. 항상 예측을 최악의 경우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비를 하는 거죠. 예측 출발 조심해야 되고 야간 운행에서 서행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죠? 내가 딱 도착할 때쯤 신호가 바뀌어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을 하죠. 네. 뒤에서 오는 속도에서 약간 감속하다가 그대로 다시 가속해서 나갑니다. 근데 바로 맞은편이 아니죠. 야간이라서 시야도 잘 안 보여요. 이거 아다리 잘못 걸려놓으면 큰 사고 나는 겁니다. 야간 운행에서는 감속 운행, 그리고 예측 출발할 때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런 버릇이 들어있어요. 그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 같은 것들 보면은 그 횡단보도에서 내 왼쪽편이나 우측편에 큰차, 탑차 이런 차들이 있어서 가려가지고 잘 안보이죠. 근데 신호가 바뀌어서 내 신호라고 해서 스타트를 끄는데 늦게 횡단보도 지나가는 사람하고 치는 그런 케이스를 워낙에 많이 봤고, 사각지대 시야에 가려서 늦게 신호 위반으로 진입해서 들어오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난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항상 예측 출발, 뭐 다른 차들이 이미 출발하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속도를 줄여서 그 차량 흐름에 맞춰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혹시 몰라요.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지나야죠. 그죠? Down the way earlier. 이것도 예측입니다. 이거 예측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측하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돌다리를 두들겨 보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이 라이더는 차량이 우측으로 빠져서 잽싸게 내 앞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한 감속을 하지 않았어요. 왜? 왼쪽 편에 보면은 지금 공간이 남아 있어요. 충분히 이제 뭐 맞은편 차량은 오지만 신속하게 기동을 한다면은 좀 위험해 보이긴 하더라도 피해 나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차 없어지니까 난 브레이크 더 안 잡, 감속을 안 해도 괜찮을 것이다. 근데 차가 그 자리에서 섰죠. 안 빠지고. 예측이 위험한 겁니다. 예측하시더라도 예측을 하고 있어서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대, 실제로는 앞에 차가 멈출 것이다 생각하고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라는 게 예외가 없고 내가 예상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저도 완벽하게 그렇게 다니지는 않지만 저도 사고 날 수 있고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이 있고 도사리고 있어요. 예, 이 영상을 찍고 있지만 제가 만약 이 상황이었다면 똑같이 저도 넘어지거나 다쳤을 수도 있습니다. 뒤가 먼저 돌아갔는데 돌아가고도 스핀턴 하듯이 휙 돌아갔죠. 이게 딥브레이크를 잡아서 넘어간 뒤가 돌아갔다기보다는 뒷바퀴에 그립이 상실돼서 휙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바닥에 모래처럼 모래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기는 했어요. 근데 이거를 확실하게 하기가 그렇죠. 연기를 일으키면서 바이크 뒷바퀴 부분이 휙 돌아가는 걸 봤을 때는 뒷바퀴의 슬립, 뒷바퀴 슬립 같아 보입니다. 이거는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뻥 뚫린 시내길에서 제한 속도를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뭐 시도가 없죠. 직진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좌회전 유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앞에서 바이크가 충분히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차를 좌회전으로 틀어서 들어갔는데 맞은편에 오던 라이더들은 피한다고 피했지만 충분히 피하지 못해서 조수석 범퍼 쪽에 부딪히면서 넘어진 사고. 오우, 처음부터 막 어마무시하게 막 눕으면서 탑니다. 초행길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이런 코스를 탈 때는 초행길이 아니고 항상 그 노면 상태, 노면에 뭐 사소한 그런 컨디션이나 요철, 포트홀, 뭐 모래 깔린 거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솔직히 막 뱅킹 각도를 많이 주면서 막 코너를 즐기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라이더가 초행길이 아니었다면은, 근데 초행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잘 돌았는데 두 번째가 생각보다 블라인드 코너에다가 코너 각이 깊었어요. 근데 초행길인 경우에는 이걸 알 방법이 없죠. 가보지 않는 이상은. 진입 속도가 진입 시점이 빨랐어요. 코너 진입 시점이. 코너가 너무 일찍 들어가 버렸는데 생각보다 코너가 더 깊었어요. 근데 이미 나는 뱅킹 린 앵글을 굉장히 많이 주고 들어간 상태에서 더 이상 린 앵글을 줄 수가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라인 터진 거예요. 중앙선 넘어서 직진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네. 초행길은 무조건 서행입니다.